주어진 예제를 통해서 전기 시퀀스 동작과 PLC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구성에 주어진 전기 시퀀스 구성과 제어박스 내부에 있는 여러 전기 기구들에 대한 동작을 이해해 봅니다. 화면 왼쪽에는 제어박스를 기준으로 여러 버튼과 램프 및 리미트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각 기구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 아래에는 제어박스 내부에 여러 계전기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 시퀀스의 수동 조작과 자동 조작 그리고 PLC 각 동작 구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처음 배선용 차단기를 입력하면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수동 조작 여부 결정은 릴레이 X0 접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X0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는 수동 조작이 되고 X0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자동 조작으로 변경이 됩니다. X0 전원 공급은 PCB 회로에서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3을 누르면 시작됩니다. 또한 PCB 회로에서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4를 누르면 릴레이 X0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수동 조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1 누르면 전자접촉기 MC1 전원 공급 및 아래런 점등이 됩니다. 전자접촉기 MC1에 의해서 모터는 정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모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스위치 LS2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사용자가 푸시 버튼 PB1 누르면 전자접촉기 MC2 전원 공급 및 RL2 점등이 됩니다. 전자접촉기 MC2에 의해서 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모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스위치 LS1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각 램프 RL1, RL2를 통해서 모터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조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용자가 PCB 회로에 있는 푸시 버튼 PB3을 누르면 자동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리미트 스위치 LS1, LS2에 의해서 모터 동작이 됩니다. 리미트 스위치 LS1 입력이 있을 때 릴레이 X1 전원 공급 및 MC1 동작이 됩니다. 전자접촉기 MC1에 의해서 모터는 정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모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스위치 LS2 입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리미트 스위치 LS2 입력이 있을 때 릴레이 X2 전원 공급 및 MC2 동작이 됩니다. 전자접촉기 MC2에 의해서 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모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스위치 LS1 입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리미트 스위치 동작에 의해서 모터의 동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전류 계전기 EOCR 트립이 발생하면 릴레이 X3에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이때 릴레이 X3 접점에 의해서 PLC 입력이 발생이 되고 YL 램프가 플리커 동작을 시작합니다. YL 램프의 동작 구성은 PLC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LC에서는 푸시 버튼 PBON, PBOFF에 의해서 PL1, PL2, PL3 램프를 제어합니다. 해당 전기 시퀀스에서 사용하는 PLC 프로그램은 영상 아래 설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선용 차단기 입력 온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LS2 입력 온 LS2 입력 오프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LS1 입력 온 LS1 입력 오프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LS2 입력 온 LS2 입력 오프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LS1 입력 온 LS1 입력 오프 과전류 계전기 트릭 발생 과전류 계전기 트립 해제 PB3 버튼을 누르다
PV3 버튼을 뜨다. LS1 입력윤 LS1 입력 오프 LS2 입력윤 LS2 입력 오프 LS1 입력윤 LS1 입력 오프 LS2 입력윤 LS1 입력윤 PV4 버튼을 누르다 PV4 버튼을 뜨다 LS1 입력 오프 LS2 입력 오프 PV on 버튼을 누르다 PV on 버튼을 뜨다 PV off 버튼을 누르다. PV off 버튼을 뜨다. PV on 버튼을 누르다. PV on 버튼을 뜨다. PV off 버튼을 누르다. PV off 버튼을 뜨다. 대선형 차단기 입력 off. 오늘의 학습 주제는 사용자의 위에서 직접적으로 모터의 동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모터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며 동작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전기 시퀀스 구성에 대해 좀 더 많은 학습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제한을 두거나 이를 응용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LC 동작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서 또 다른 전기 시퀀스의 자동 동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